일단 오늘은 NZXT의 H5 플로우입니다. 이게 케이스가 변경점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샀습니다. 돈 주고. 오늘 보실 케이스 NZXT의 H5 플로우입니다. 엔드텍스트의 디자인은 뭐 유명하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겠죠. 아, 메쉬인 거는 전에 그랬는데 이번에 V2 버전입니다. V2 버전인데 자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입니까 이거 엔드텍스트가 원래 이런 거를 안 하는 회사인데 제가 봤을 때 좀 뭐랄까 이 디자이너한테 심적 변화가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드가 하나 달 수 있는 공간이 줄긴 했지만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여서 요거 때문에 오늘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물론 사실 공기가 흡입되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역할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그냥 보조팬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일단 이런 거를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냉각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겠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이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것을 쿨러마스터가 제일 먼저 했어요. 쿨러마스터가 제일 먼저 했는데 자 이거였죠. 네, HAF500. 와 쿨러마스터가 하고 나서 이 바로 따라한 회사가 NZXT일 거라고는 나는 생각 못했어. 요 제품 그래픽 사이즈 365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케이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팬이 밖으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예. 전면 수은에 달아서 338. 예.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하단에 팬이 있어요, 진짜로. 그죠? 팬이 있고. 엔젤텍스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품은 이뻐요. 예. 엔젤텍스티는 뭐 특히 화이트 제품은 진짜 이쁩니다. 이게 엔젤텍스티는 뭐 엔젤텍스티는 뭐 최고의 제품이죠. 조심하세요. 마감적으로는 네, 진짜 이쁩니다. 카메라 가지고 표현을 개뿌연색으로 표현하고 있네. 이거 이해할 수가 없네. 하여튼 이렇게 되어있는 구성이고 상단에 제가 펜 하나 달 거고요. 수냉을 전면에 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 팬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하드는 어디다 다는 거야. 근데 하드 하나 달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SSD 두 개나 하드 하나 여기인가 보다. 여기 하드를 측면으로 달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거 같아요. 지금 여기인 거 같은데 아무래도 맞네. 여기인 거 같다. 여기를 지금 세로로 다는 거야. 달면 3.5나 2.5나 달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각선 팬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벽으로 가는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케이스 개봉을 해봤고요. 이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케이스는 이쁜 게 장점입니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픔 끝났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정리를 하면 끝이거든요. 선정리는 뭐 저는 조립할 때부터 선정리를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조립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에, 여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타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탈 수도 있습니다. 뭐 선택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살짝 너저분하긴 한데 네, 괜찮은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 타이 하나 더 하면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코어는 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CPU가 87도 그리고 그래픽이 74도가 나왔습니다. 핫스팟 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제 거는
그 뭐지 서블 패드가 안 맞아요. 예. 가지고 저걸 사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분해한 거라. 어 메탈 패드, 어 메탈 패드. 그래서 뭐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이 케이스가 아무리 봐도 13900K급을 하기에는 좀 사실 좀 버거워요. 13700K를 하는 게 더 맞아 보여요. 근데 제가 CPU가 갖고 있는 게 13900K라 그냥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조립한다는 거 느낌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NZXT의 H5 Flow라는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는 뭐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흡기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흠잡을 것이 없고 그래픽 카드 쪽 보조 쿨링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저기 큰 역할은 안 되겠으나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이 거의 외관적인 부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냉각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화이트 제품을 골랐을 때 이 회사의 제품이 더 이쁘게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NZXT의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무조건 저는 화이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케이스 시장에서 화이트와 블랙의 판매 비중이 좀 8대 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ZXT는 아 무조건 화이트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화이트예요. NZXT는 무조건 화이트예요. 케이스는 특히나. 케이스는 화이트로 하냐 블랙으로 하냐에 따라서 좀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그리고 빌드하고 났을 때 이런 느낌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게 특징이에요. 사실 과거 같으면 얘는 디자인밖에 없어라고 얘기했겠지만 전면을 다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건 이제 그래픽 카드 쪽 팬도 하나 추가됐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제품은 뭐 그렇게 깔만한 제품은 아닙니다. 네, 깔만한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가격이 자비가 없어. 그 NZXT는 프리미엄을 굉장히 추구하는 브랜드예요. 자사 제품을 정말 그 돈을 쳐서라도 받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 가격 측정. 네, 그 외국에서도 존나 비싼 편이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NZXT는 이제 커세어 이런 제품들하고 가격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런 유사한 제품으로 프랙탈 디자인이라는 제품이 있죠. 또 프랙탈 디자인도 이제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고수하면서 그 프리미엄적인 가격 정책을 추구하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사실 비싸지만 돈만 있으면 후면펜 한 개 번들이고요. 대각선 한 개 번들입니다. NZXT의 기본 펜은 좋아요. 왜냐면 이들이 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펜을 지속적으로 팔아온 회사이기 때문에 펜 스펙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기본 펜은 두 개. 그래서 내가 추가해야 될 것이 상단 두 개, 120이랑 그리고 전면에는 수냉 쿨러를 하셔야겠죠. 여튼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이런 느낌적인 부분이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기능성까지 갖췄으니 구매는 할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책상에 올려놓고 쓰고 좀 나는 작은 거를 선호하고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제 좀 꽉 찬 느낌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요 회사 제품이 딱입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